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화이트나도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야구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주간 야구 브리핑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진성 캐스터 지금 하나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네. 우리 지금 보이는 라디오 예. 이동형 TV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예. 편파적이다. 아, 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 벌써 그런 글이 예. 왔나요? 왜 하나를 입고 왔냐? 왜 하나를 입고 왔냐? 예,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는 언더독을 응원합니다. 지금 하나가 그 10개 팀 중에 10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화의 선전을 바라는 의미에서 예, 한화 유니폼을 먼저 입었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10개 구단 유니폼이 전부 다 있습니다. 아, 그럼 예. 다음 주에는 롯데를 입고 다음 주에는 롯데를 입고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아래 순위부터 차근차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 보이는 라디오 팬들이 예. 유튜브로 보는 팬들이 조 캐스터는 왜 똑같은 옷만 입고 오냐. 예.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입고 온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피드백이기도 한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 제 옷 중에 흰색 계열의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흰색인데 예. 여기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가로로 있는 것도 있고 세로로 있는 것도 있고 체크로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야구 캐스터인데 예. 뭔가 차별화할 게 없을까 해서 예. 예. 유니폼을 입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야구 팟캐스트 진행자로 발탁됐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뭡니까? 그, 김정준의 야구수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이미, 예, 제, 예전 회사 동기 캐스터가 하고 있었는데, 예. 같이 지금 이제 공동 진행을 일단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즌2에는 아마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말씀해버리셔서. 예. 예, 할 것 같습니다. 김정준의 야구수다입니다. 예. 이동형의 정면승부 야구 주간 야구 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출세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거 제가 자랑하려고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랑했으면 다 잘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주식도 잘 되기를. 류현진 선수 이번 주 어땠습니까? 네, 류현진 선수. 이번에도 류현진이 류현진 했습니다. 어제 애리조나전에서 7이닝 무실점 시즌 12승을 달성을 했는데요. 평균 자책점을 1.45로 끌어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이 영상 경쟁자 소로카 그리고 슈어저를 0.8점이 차이가 나게 넘게 차이가 나게 이제 크게 따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제 사상 첫 아시아 투수 사이 영상 그리고 평균 자책점 타이틀에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게 됐습니다. 자, 과연 올 시즌 개인 최다인 14승을 넘어서 박찬호가 세웠던 한국인 최다승인 18승을 경신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류현진 선수가 한 번 8번, 9번 정도의 등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다 이긴다면요. 예. 경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다승 부분에서도 이번에 12승을 거두면서, 바짝 추격하고 있고. 예. 평균 자책점 부분에서는 압도적 1위이기 압도적이죠.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예. 지금처럼만 계속 한다면은. 그렇죠. 싸이 영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예. 더 넘어서 MVP까지도 가능하다. 아.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작년 시즌만 해도 예. 이거를 정말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꿈은 이루어지고요.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금 류현진 선수가 아주 차근차근 예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꼭 예. 이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고요. 네.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많은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먼저 오승환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뭐 경기를 뛴 건 아니고요. 이 라이온즈 파크를 찾아서 삼성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서는요. 원정 도박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먼저 밝혔는데요. 사실상 다음 시즌부터 우승환 선수는 뛸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에 현실적으로 이번 시즌은 가을 야구가 좀 힘들어졌어요. 삼성이. 예. 예, 그래서 우승환 선수가 복귀를 하더라도 뭐 당장 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승환 선수가 활약을 한다면 다음 시즌에 예, 활약을 하게 될 텐데 삼성이 뭐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왕조라고 하면서 뭐, 예. 뭐 4년 연속 막 우승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음 시즌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KT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강백호 선수가 돌아왔다고요? 아, 예. 요 얘기하기 전에 그 아까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예. 양현종 선수가 라팍 그
공포증을 극복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패였거든요. 어, 그랬어요? 예, 라이온즈 파크에서 전패였는데, 얼마 전에 그, 승리를 거두면서 라팍 징크스에서 탈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 계속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돌아왔는데요. 세 경기 만에, 돌아온 지 세 경기 만에 멀티 홈런 때려내면서, 예, 승리를 거뒀습니다. 완전 확실한 그 복귀를 알렸는데요. 현재 5강 싸움을 하고 있는 KT에게 강백호의 복귀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근데 KT의 앞으로의 그 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대 전적에서 계속 밀리는 팀들하고 주로 좀 많이 붙게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백호 선수가 소위 그 엄청난 활약, 약간 그 약간 선수가 미친다고 하죠. 예. 예. 그런 활약을 하게 된다면 KT도 충분히 5강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KT 팬들은 지금 굉장히 들뜬 마음일 텐데 네. 창단 후 만일 이번에 5강에 들어가면 창단 후 첫 가을 야구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상당히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좀 살펴볼까요? 네. 광주에서 두산과 기아, 네. 잠실에서 키움과 LG가 맞대결하고요. 네. 문학에서는 삼성과 SK, 대전에서 NC와 하나, 그리고 사직에서 KT와 롯데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 예. 두 경기만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5강 싸움을 하는 팀들이 뭐 NC와 KT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아에게도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기아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김기훈 선수가 오늘 선발인데요. 그거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과 경기네요. 예, 두산과의 경기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두산이 강팀이니까 예. 기아가 어느 정도 예. 만만한 상대가 아니네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기아가 굉장히 좋고요. 두산이 약간 요즘 오재원 선수를 주로 쓰면서 가을 야구를 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리그 경기는 약간 좀 힘을 좀 빼는 듯한 느낌을 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아가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키움과 LG의 경기인데요. LG 역시 지금 뭐 가을 야구 안정권이라고는 해도 한 5월 승률은 맞춰놔야 이제 가을 야구에서 조금 더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경기가 참 재밌습니다. 예. 그 키움의 선발 김성기 선수가 전승의 사나이고요. 나오면 다 이겼어요. 그리고 류제국 선수 올 시즌 나오면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승의 김성기 대 무승의 류제국. 예, 이런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방망이 싸움은 어때요? 키움과 LG 말씀이신 예. 거죠? 지난주에는 키움의 방망이가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예. 팀 타율 1위가 키움이었는데 또 LG는 후반기 팀 타율이 1위예요. 그래서 LG와 그 키움의 그 방망이 대결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 키움의 선발 김성기 선수가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 이 전승인데 이 키움의 이 김성기를 LG가 LG 방망이가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지 보는 것도 재밌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유재국 선수의 부활도 LG 팬들로서는 상당히 예. 기대해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경기 외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살아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